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이는 아침에 시작하는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언어 교환 시간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 언어 교환 20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언어를 아주 사랑하는 최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벌써 20회가 되었습니다. 와, 한 달이 훌쩍 지났죠?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 계속 듣다 보니 내가 말하는 것이 형상되는 느낌이 강하게 드시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시대가 변해도 오래 사랑받는 브랜드들, 예를 들면 뭐 포카리 스위트 같은? 그래서 저희 방송도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브랜드들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방송이 되고 싶은데요. 설레이는 이 마음으로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오늘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점 댓글에 있으니 내용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두 분 선생님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를 알려주실 컬리쌤. Steady wins the race. 느려도 꾸준하면 경주에 이긴다. Hi everyone, Curly Lila. Curly 쌤, good morning. 네,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알려주실 엄 쌤. 행동 정지오 미래. 행동이 미래를 완성한다. 천하제일 중국어 엄 쌤입니다. 따자하오, 早上好. 早上好, 엄 쌤. 早早早. 네, 그럼 오늘은 영어 어떤 내용 알려주시나요, Curly 쌤? 네, 오늘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쭉 요일 이름을 배워봤잖아요. 네. 네. 요일 이름을 총정리해 볼 겁니다. 토요일, 네. 일요일 합쳐서요. 네. 자, 그래서 자, 일단 요일은요. days of the week라고 합니다. 요일. days of the week. days of the week. right. days of the week. that's right. 그렇다고 월요일을 days of the week, monday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monday, tuesday 가는 거죠. 네. 자, 다 같이 해 볼까요? 월요일은 monday. that's right. monday. 자, 화요일은 Tuesday. Tuesday. Perfect. 수요일은요?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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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그러면 목요일은요? Thursday. Very, Thursday. Thursday. Very well. 그러면 자, 오늘입니다. 금요일. 네. 금요일. Friday. That's right. Friday. Friday. 금요일. Yes. TGIF라는 말이 있어요. Thank 네. God it's Friday. Thank God. 신이여 감사합니다. It's Friday. 금요일이에요. Thanks God, it's Friday. Thank TGIF. God. Right, TGIF. 이 식당도 이거잖아요. Yeah, TGI Friday가 그거였어요. Thank God, it's Friday. 아, 금요일입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에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철수했지요? 아,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지원율이 네. 35%였는데. 네. 아. 그래서 그러면 이 Friday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북유럽신화 Freya. Freya. 네. 그 사랑의 여신이래요. 프레이야. 사랑의 여신 네. 프레이야. 근데 그게 이제 스펠링이 F R I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이거는 인도 신화, 힌두 신화에 프리야가 아. 사랑의 여신인데 스펠링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자세히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고대 신화들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 인도 신화 다 일맥상통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 서양 쪽으로 쭉 연결이 되는 게 그래서 Friday가 되었다고 합니다. Friday. Friday. Yes, Friday. Freya's Day, Friday. Friday. Yes, Friday.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금요일이란 말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로마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역시요. 금성,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Venus. Venus. 사랑의 여신. Venus. Right. 사랑의 그렇죠. 여신입니다. Venus. Venus. Yeah. 그 그리스로. 신화 쪽으로는 Aphrodite인데요. 이하니가 모델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비너스. 예쁘신 분? 네. 네. 예, 예쁘신 분. 이하니.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극한 직업. 네, 너무 좋아요. 그 비너스가 로마 신화의 사랑의 여신이죠. 그래서 모두 다 사랑의 여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토요일은요? 토요일은 Saturday. Right. 우리 Saturday. Saturday night 이렇게 Saturday 얘기 night. 많이 네. 하잖아요. 어디서 왔느냐? Saturn이라는 로마 신화의 농경의 신에서 왔습니다. 농경의 신. 네, 농경의 신이래요. Saturn. 네, Saturn이 히스토리가 되게 많은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이 Saturn, 이 농경의 신, 라틴어로는 Saturnus라고 하는데 이 Saturnus가 라티움 민족, 나중에 이제 라틴 민족, 로마 제국을 세우는 로마 신화를 갖게 되는 라티움 민족을 다스렸다고 해요. 그쪽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사투르누스가 그 지배할 때는
태평성대 황금시대였대요. 그래서 이제 한자리를 차지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얘기가 긴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Saturday가 됐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Saturday. Right, Saturday. Saturday.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우리가 다 너무 좋아하는 네, 일요일. 일요일. Right. 일요일은 Sunday. That's right. Sunday. 바로 그렇죠. Sunday. Sunday. Sun. 모두 다 알다시피 태양. 태양. 태양의 날입니다. The day of the sun. 그래서 Sunday. The day of the sun. 중요한 Sunday. 거는요. 서양에서는 일주일의 시작을 Sunday로 잡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달력을 Sunday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Monday가 아니잖아요. Sunday부터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애플 아이폰 쓰는데 네. 아이폰의 첫 그 날짜 네. 그 달력에 보면 네. 꼭 일요일부터 돼 있어요. 어, 설정을 네. 저 월요일로 바꿨거든요. 네. 아 이거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일요일 날 끝나는 걸로 일요일이 휴일로 끝나는 거고 다시 월요일로 시작돼요. 그렇게 바꿨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적응이 됐는데 네. 처음에는 조금 그게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생했던 적이 있죠.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저도 한국 사람이라 Monday부터 나옵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영어로 가르쳐드릴 때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렇게 알려드려요. 노래구나. 네. 동요처럼. 애들 동요처럼.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어, 너무 사랑스러운 금요일 네. 같이 배워봤고요. 네. 그러면 중국어 선생님 중국어는 뭔가요? 중국어도 다섯 번째 날이죠. 네. 그러면은 오, 이거만 넣으면 돼요. 네. 그러면 네. 다들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두 분 다 같이 해보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세요. 싱치 우. 싱치 우. 그 다음에 쪼우를 넣으면은 쪼우. 쪼우.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발음 리바이. 한번 해보세요, 컬리쌤. 리바이 우. 오케이, 드디어 됐어요. 네. 이제 리바이 드디어 됐습니다. 리바이. 리바이 우. 그렇죠. 리바이 우. 리바이 우. 이렇게 하면 싱치, 쪼, 리바이까지 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했고요. 네. 토일은 리우, 그 다음에 티엔 하늘천자, 네. 제 이름 할 때 옌샹 티엔 할 때 티엔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싱치 리우, 쪼 리우, 리바이 리우 이렇게 하시면 되고 티엔은 싱치 티엔. 그렇죠. 그 다음에 쪼 티엔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쪼우리, 쪼우리 날 일자를 넣어서 아~ 주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네. 쪼우리, 쪼우리. 아~ 쪼우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리바이티엔 리바이티엔 또는 리바이르 리바이르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또 싱치티엔도 싱치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싱치르 날 일자로요. 근데 쪼우티엔이란 말은 어색해요. 안 써요. 쪼우티엔 하지 마시고 쪼우는 그냥 쪼우 2, 2, 3, 4, 5, 6, 르 그렇죠. 1, 2, 3, 4, 5, 6,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리바이 1, 리바이 2, 리바이 3, 리바이 4, 리바이 5, 리바이 6, 리바이 1, 또는 리바이 1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Friday. 네. Friday. Thank God it's Friday. 그렇죠. Friday. 여기에서 Friday는 Fry, Fry, Fry 비슷하게 해서 그렇죠. Friday라고 합니다. 오, Friday. 복이 오나? 네, 복이 오는 날. 오, 한번 해보세요. Friday. 그렇죠. Friday. Friday. 또 Friday. 그렇게 하면 Friday, Friday, 복이 오는 날.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영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Monday, 네. Monday. Friday, Friday, Friday고요. 자, 이제 싱치 2부터 5까지 했는데 네. 싱치 2열 산스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방송 들어주시고 네. 드디어 싱치 5는 이제 금요일이니까 네. 막 사기가 진작되고 네. 기분이 좋아지는 그쵸, 분발하는 네.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싱치우 전펀정이라고 합니다. 싱치우 전펀정. 예, 전펀. 전펀. 이 말이 전펀 해보세요. 전펀. 전펀. 이게 사기 진작하다, 아. 막 흥분하다, 좋아하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라고 해서 싱치우 전펀정이라고 해요. 싱치우 전펀정. 그렇죠. 그럼 월요일 날 나오는 싱치 종어정이라고 해서 월요병부터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로 오면 드디어 전펀정 흥분하는 날까지 오는 겁니다. 아, 네. 자, 마지막으로 토요일은 세러데이잖아요. 네. 중국어로는 사투어데이라고 해요. 사투어데이. 사투어데이. 사투어.
사투어. 사투어라는 말이 해탈하다, 막 기분 좋다, 소탈하다, 아~ 쿨하다, 홀가분하다라고 해서 사투어데이, 세러데이, 사투어데이. 사투어데이. 그 다음에 일요일은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니까 마음 아파요. 아, 아파요. 샹데이. 샹데이. 썬데이를 샹데이. 샹데이. 샹자가 마상, 마음의 상처 할 때 아, 상처. 네. 네. 샹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샹데이라고 해요. 샹데이. 샹데이.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월요일은 먼데이. 망데이. 화요일은 튜스데이. 치우스데이. 수요일 웬즈데이. 웨이스데이. 목요일 Thursday. 쇼스데이. 금요일 Friday. 후라이데이. 토요일 Saturday. 사투어데이. 일요일 Sunday. 샹데이. 이렇게 됩니다. 아, 선생님. 그래서 이번 주간은 이렇게 우리가 영어 중국어로 요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영어와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두 분 쌤이 너무너무 부러워지는 수업이었습니다. 저도 1년 뒤에는 저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은 자유롭게 사용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충분히 가능합니다. You can make it. You can make it. 목표가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죠. Yes.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진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배우셨죠? 네. 네. 걸을 때나 운동할 때 잠깐의 틈에 연습 꼭 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이 남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팟빵에서는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 유튜브에서는 땡스로 후원하기.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제다자. Thank you for your support. 궁금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싱콜라, 굿샷. 싱콜라.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5시에 만나요. See you next week. 조모, 콰일러. 바이바이. 주말 잘 보내세요. Have a nice weekend. 이번 주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